혹시 카레에 노란색을 띠게 하는 성분이 다이어트에 좋다, 혹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정확히 어떤 효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레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레, 즉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커큐민은 강황의 뿌리에서 추출된 폴리페놀 성분의 노란색 향신료로, 식품 첨가물에서는 노란색 색소로 사용되며 향신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커큐민은 항종양, 항염증, 항산화 등 여러 효과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은 효과들이 입증이 된 영양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염증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관절염, 류마티스, 알러지뿐 아니라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, 암, 당뇨, 치매 등등 이 모두가 염증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. 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커큐민은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억제함으로써 앞에서 이야기한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치매, 만성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하다 입증이 되어 관절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과 복합하여 관절 영양제에도 일부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카레를 많이 먹으면 앞에서 말한 이 효과들을 볼수 있는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직접 강황가루를 먹어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생체 이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. 커큐민은 물에 쉽게 녹지 않은 부용성이기 때문에 우선 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고, 흡수가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대소변을 통해 빠르게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커큐민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?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 이미 많은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고 관심도 많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커큐민의 낮은 생체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공법들을 연구하였습니다. 이렇게 특수 공법을 적용하여 이용률을 높인 제품화된 커큐민을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부작용은 없을까요? 커큐민은 일반적으로 아주 안전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. 물론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부담이 될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제 한두 알 정도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간혹 속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경미하게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쓰린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, 이 또한 흔한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가 흔히 카레로 접하고 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커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상 약의 진심인 편